하루 정도 쓰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루 정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대충 맞춰놓고 쓰다가 문제 생기면 수치 조절하는 거지. 고클럭 필요한데 이런 머리 아픈 거 하고 싶지 않다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X 모델 깔고 가시고 그냥 인텔 쓰시든가. 자, 그리고요. 근데 AMD 칩셋은 최적화 속도는 인텔에 비해서 느려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래픽 카드도 그래요. 근데 그래픽 카드는요. 엔비디아 칩셋의 그래픽 카드 쓰시면 약간 그 최적화 느린 편이고요. AMD 그래픽 카드 쓰시면 오히려 조합이 좋을 수도 있는데 AMD 그래픽 카드에서는 그래픽 카드 인코딩이 안 돼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인터넷 방송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CPU를 인코딩 할 수는 있어요. 인터넷 방송을 할 때. CPU를 인코딩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CPU가 계속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로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컴퓨터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와우 같은 경우는 암드보다는 인텔 쓰세요. 와우 하실 분들은. 자, 라이젠 2200G. 인텔 핫스레 시절 i5급 성능이에요. 4코어 핫스레드예요. 그렇고, 그리고 라이젠 5. 라이젠 5에는요, 2400 시리즈가 있고, 2600 시리즈가 있는데, 2400 시리즈는 레이븐 리츠고, 2600 시리즈는 피나클 리츠예요. 근데 2400G는 솔직히 게이밍을 노리는 건 아니고, 2600 시리즈가 게이밍을 노리는 그 모델이죠. 게임 성능 자체는 동 가격대의 인텔하고 비슷해요. 4코어 시절의 i7보다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젠 2000, 이제 7 시리즈, 피나, 7 시리즈인데, 7 시리즈, 출시 당시에 8코어 16스레드 스펙이었어요. 가격이 i7급 가격이었어, 그 당시에는. 멀티코어를 쓴다면 굉장히 높은 가성비. 근데, 문제는 인텔도 8세대부터 코어 수를 늘렸죠. 그래서 IPC하고 클럭 자체는 조금 낮아요. 그 다음 이제 스레드리퍼가 가는데 스레드리퍼는 2세대 기준으로 2950X가 16코어 32스레드고요. 그리고 2970WX가 24코어 48스레드 그리고 2990WX가 32코어 64스레드 시리즈죠. 코어 X 시리즈를 완전히 저격하는 거죠. 인텔 코어 X의 70% 수준이라는데 완성도가 일단 뛰어나요. 스레드리퍼니까. 애초에 스레드를 많이 쓰자는 목적이 스레드리퍼거든. 대신에 인텔의 코어 X 시리즈도 그렇듯이 AMD의 스레드리퍼 시리즈는 코어 자체는 클럭이 떨어져요. 그래서 게임을 목적으로 이 스레드리퍼를 살 이유는 없죠. 참고로 대도님이 방송을 목적으로 2950X를 세계 최초로 쓰고 계시는데 세계 최초로 맞췄는데 2950X를.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이 동영상 편집을 직접 하진 않잖아요. 근데 대도님이 굳이 스레드리퍼를 방송 송출용을 아마 고르셨을 거예요. 방송 송출용으로 스레드리퍼를 고른 이유는 워낙에 시청자가 많은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을 켤때그 돌리는 과부하가 좀 심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AMD CPU의 오버클럭은 인텔과는 다르게 좀 약간 클럭을 올릴 포텐셜이 좀 딸려요. 인텔은
5.0GHz까지 막 맘먹고 쓸 수가 있는데, 아, 물론 인텔이 그, 뭐냐, 몇년 전에 그 창립 40주년인가 그거 기념으로 그, 창립 몇십 주년 기념 그걸로, 그러니까 그 인텔의 8086, 그러니까 그86 프로세서 있죠? 286막 이런 거. 그 프로세서를 만든 거 기념으로 나온 8086K가 있죠? i7 8세대. 그거는 기본이 5GHz, 하여간 뭐 그런데. 그래서, 인텔 오버클럭에서는 정말 극강으로 그 뚜따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뚜따는 하면 AS가 날라가죠. 뚜따 비용 그리고 10만원이에요. 9세대 기준으로. 그렇구요. 그, 라이젠에서 오버클럭 할 거는요, 그, 튜닝 램하고, 그래서 램을, 기본 램, 삼성의 시금치 램 말고, 그냥 그 지스킬 튜닝 램을 좀 권장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램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2600 시리즈 오버클럭을 가성비 좋은 공랭 쿨러가 좀더 경제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의 X470 게이밍 플러스 제품군. 게이밍 플러스나 게이밍 프로 카본. 급과 기가바이트 어로스 제품군을 권장을 하는데, 그 MSI가 인텔의 G390에 이어서 AMD의 X570 제품군부터는 게이밍 플러스 게이밍 프로 카본 그 이상에서 에이스하고 갓나이크도 X570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램. 그 램은 다다익선이에요. 램은 다다익선. 그러니까 램은 최우선은 용량이에요. 아무리 고클럭을 오버클럭을 했다도 용량이 낮으면 딸려요. 그래서 그 저클럭 더하기 저렴한 가격에 일반 램을 많이 구매하는 게 가성비 조합으로는 좋아요. 그리고 일반 램도 특정 메인보드에서는 오버클럭이 돼요. 다만 좀그좀 튜닝 램을 권장을 하는 편이죠. AMD에서는 튜닝 램을 권장을 해요. 그리고 그 대역폭만 살짝 보고 삼성 거 시금치를 사든가. 근데 이제 퍼포먼스 차이가 진짜 극명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 만약에 작업을 할 때, 6기가짜리 작업을 할 때는요, 4기가 램이 장착된 컴퓨터에서는요, 램에 저장할 수 없는 나머지 2기가 데이터는요, HDD나 SSD에서 2기가를 용량을 썼다가 거기서 끌어다 써요. 그래서 버벅거려요. 그나마 SSD는 나아요. 그래서 그 6기가의 램을 점유한 작업은 8기가 이상 램이 장착된 시스템사의 경우는 굉장히 좋죠. 근데 6기가 램 점유한 작업을 8기가 램 시스템에서 하거나 16기가 램 PC에서 할 때는 퍼포먼스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2018년 이후 진짜 사무용이나 웹서핑용으로는 4기가, 그리고 가정용으로는 보통 8기가, 듀얼 채널을 맞춰요. 가정용으로는 보통 8기가, 그리고 고사양 게임용으로는 16GB 이상으로 맞춰요. 근데 이제 좀더 용량을 더 넣고 싶다 하는 분들은 32GB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PC 맞춘 사용자는 DDR4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뭐냐, 향후 메모리를 추가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꽂을 수 있도록 슬롯을 비워 놓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고용량 램한개 끼고 시작해서 고용량 램두 개로 늘리는 게 좋은데, 그 뭐냐,
고용량 램을 일단은 지금 메인보드들에서는 그 코어 인텔 코어 X 시리즈나 라이젠 스레드리퍼용 메인보드에서는 128기가까지 지원되고 그 일반적인 메인보드는 64기가까지 지원이 될 거예요. 그램 4개 꽂을 수 있는 거에서는. 근데 이제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 없다면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의 램은 그 듀얼 채널로 그 둘로 나눠서 장착하는 게 좋아요. 그 왜냐면 내장 그래픽은 시스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대역폭을 넓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안정성. 램 하나가 박살나도 다른 하나로 작동은 가능해요. 업그레이드가 느린 제품이 이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램은 일단은 클럭이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다른 클럭 메모를 돌린다면 다 이제 1600시 그 뭐냐 클럭이 가장 낮은 거하고 높은 거 섞여 있으면요 낮은 게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클럭이 높은 거를 고르셔야 돼요. 그 램은요 한번 가격이 책정되면 잘안 내려와요. 그래서 가격이 꽤 오래 방어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작업, 어도비 시리즈, 뭐 오토데스크 뭐 이런 거 작업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생계 수단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이런 거안 따져요, 이분들은.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CPU 단자하고 스펙 규격 호환되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오버클럭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싼거 사서 오버하면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 안 돼요. 오버클럭을 목적으로 할 거면 메인보드에는 돈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렇고요. 보통 마이크로 ATX하고 ATX 사이즈가 제일 많이 팔리고 최근 들어서는 ITX 시리즈가 또 많이 나가요. 조그만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마이크로 ATX는 성능이 좀 딸린 거고 그 뭐냐 ITX가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보다. 물론 ITX는 ATX보다는 안 좋아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칩셋의 중요성. 칩셋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런 이제 칩셋이 뭐냐에 따라서 기기하고 호환 문제가 있거든. 아예 일단은 들어가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조립하는 그 끼우는 그 소켓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서 와요. 그래서 미래의 성능 확장을 고려를 한다면 좀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견적 짤때 항상 가장 먼저 넣는 게 CPU 메인보드거든요. 그두 가지를 무조건 제일 먼저 넣어요. 그 소켓 규격,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버전, 그리고 X16 슬롯 수. 슬롯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 가장 큰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넣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PCI 슬롯, 이런 그런 슬롯수, 사운드 카드 같은 거, 램 슬롯수, 아니면 뭐, 백패널에 뭐 USB 3.0이 몇개 들어가나. 저 그거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모니터 출력 단자 지원 여부는 내장 그래픽 안 쓰실 거면 사실 그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CPU의 전원 페이지 수. 뭐그 납땜된 그 부품의 개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스를 보호하는 기능. 바이오스 백업 기능은 근데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만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자체 길이. 그리고 깔맞춤. 본체 기준 200 정도 맞추는 거요? 게임, 어떤 게임 하실 건데요? 왜냐면,
그 멀티코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되는 게 있고 멀티코어가 필요 없는 게임들이 있는데 일단 고전 게임 하실 거면 멀티코어는 1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줄게요. 어떤 게임을 주로 많이 하세요? 가장 많이 한 게임이 어떤 게임이고 자기가 돌려본 가끔씩이라도 돌리는 게임 중에서 가장 성능 높은 게 일단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그 메모리 소켓 위치가 애매하면 그런 CPU 쿨러 이런 걸 달고 나면 그 메모리하고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PCI 이슬롯도 그래픽 카드 큰거 쓰면요 바로 밑에 있는 거를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요즘은 뭐냐 게이밍 그래픽 카드들이 두 슬롯이나 두 슬롯 반은 기본으로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PCIe는 추가 기능 안 쓰면 되는 문제긴 한데 SATA 포트까지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ATX는 그런 전원이나 다른 필수 연결 부위가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ATX가 사실 선정리가 좀 짜증나요. 배그 GTA?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는 배그에선 인텔이에요. 근데 본체 200 정도로 맞추실 거면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해드릴 텐데, i7 9700K부터는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좀 싸게 맞출 거면 i5 9400F고, 조금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 거 맞출 거면 i5 9600K 또는 요즘 9600KF가 있어요. F가 달린 거는 내장 그래픽 없는 건데, 몇만 원 싸거든요? 성능이 비슷하고. 근데, 어차피 9600 시리즈 이상부터의 CPU를 쓰는 사람들은 다 그래픽 카드 쓰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i5 9600K 시리즈 이상을 일단 게임만 돌릴 거면, 게임 이외에 뭔가를 더 하실 거면, 그 본체 200으로 그 이상의 기능을 쓰실 거면, 그러면 좀 게임 자체 프레임 좀 떨어지더라도 라이젠 견적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으로 방송을 할 거면 그 가격이면 무조건 라이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격으로 맞추실 거면 옵션 타협 보셔야 돼요. 부품 사서 조립하면 혹시 케이스 그대로 쓰실 거면 혹시 케이스 파워 이런 거? 근데 파워도 예전에 어떤 부품을 썼느냐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할 경우 파워도 바꿔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케이스 파워 다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힘들 텐데. 자, 일단은요. 그러면 한번 대충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드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잠깐만 제가 그 다나와 PC 견적 한번 앱으로 접속해 볼게요. 이게 지금 폰하고 태블릿에다 다 깔아놨는데 폰이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상태인데 잠깐만 이 데이터를 좀 핫스팟을 땡겨야 되겠다. 그게 훨씬 더 낫겠다. 케이스 10만원대요? 그러면 케이스는 개취니까 그냥 안 넣을게요. 그 케이스 가격 빼고 해드릴게요. 케이스 가격 좀 빼놓고 일단 이 다나와 PC 견적 그 앱으로 들어갔고 일단은 그러니까 뭐 게임 이외에 다른 용도를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가정용. 그러면 일단은 인텔에서 상세 검색 인텔 그리고 CPU 분류를 i5 9세대 하고 i7 8세대 이것 중에서 한번 보고 근데 9600KF가 나왔거든요 이제
9600KF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 현재, 좀, 뭐냐,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는 건가? 정품 되네요. 자, 9600KF 넣어드릴게요. 가격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근데 별로 차이는 없어요. KF가 지금은 더 비싸네. 그러면 9600K 넣을게요. 9600K 넣고, 가정용이니까 9600K 넣고, 이거 넣고, 자, 메인보드. 아, 동영상 편집 안 하시면, 에, 그거 물어본 거예요. 동영상 편집. 근데 이제 요즘 게임하는 분들이 자기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 하잖아.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9600K는, 이게, 오버클럭이 되는데, 일단은 MSI 넣고, 일단은 9600K 시리즈가요, 뭐냐, 오버클럭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G390 메인보드를 한번 좀 찾아볼 텐데, 일단 가격을 좀 맞춰보고, 좀 비싸다 싶으면, 비싸다 싶으면 조금, 낮출 수도 있어요. 일단은, G390, G390에서 그냥 적당하게 게임 플러스 넣을게요. 그리고 램은 뭐 비싼 튜닝 안할 거니까 8기가 두 개. 그냥 삼성 시금치 8기가 두 개. 이걸로 갈게요. 8기가 두개 이걸로 가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GTX 1660 Ti하고 RTX 2060이 있는데, 모니터 뭐 쓰세요? 그러니까 모니터 해상도. 제가 모니터 해상도하고, 주사율.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픽카드를 1660 Ti로 가느냐, RTX 2060 가느냐, 그거 차이인데, 일단 그거 보류. 그리고, SSD는 뭐, 일단은, 네, 250기가로 에보 플러스 껴드릴게요. 970 에보 플러스 10만 원대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뭐 다른 거 저장 많이 안 하실 거죠? 하드 안 넣을게요. RTX 2080이요? 근데 RTX 2080이면 2080그 그래픽 카드 한 만으로도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를 짜보고 가격을 맞춰볼게요. 네. 지금 쓰는 모니터, 지금이 일단 중요하니까 나중에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픽 카드는. 그러면 지금은 뭐 60Hz FHD, 60Hz QHD 아니면 뭐 144Hz 뭐 FHD 뭐 이런 거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드는 안 넣을게요. 케이스는, 10만원대로 본인이 맞춘다고 하셨으니, 뭐, 개치 넣고, 빼고. 그리고 파워는, 일단은 개인 게임용을 쓰니까 그냥 마이크로닉스 600W. 너도 충분할 거고, 키보드 마우스 지금 있는 거. 27인치 모니터면 꽤큰 건데. 해상도 얼마만큼 나와요? 1080이에요? 1440이에요? 세로가? 픽셀이? 세로 픽셀이 1080이에요? 1440이에요? 자기 본인 배경화면. 아, 1080 FHD네? 키보드 마우스 냅둘게요. 그리고 9600K 시리즈는 기본 쿨러가 없어서, 그냥 그 쿨러에서요, 그냥 딥쿨 겜맥스 28,000원짜리 있어요. 그거 맞추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컴퓨터를 싹 가는 거면 그 윈도우 정품 꼭 사셔야 돼요. 윈도우 정품에 17만 원 들어가야 돼요. 물론 윈도우즈 정품을 당장 살 돈이 없어도 USB를 딱 파일을 받아서 깔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뭐냐 그 OEM용 말고요. 그 다운로드용 해가지고 그 다운로드용 해가지고 그 USB에다 꽂고 언제든지 설치할 수. 아, 그 정품? 네. 그냥 그 깔끔하게 USB까지 보내주는 그 처음 사용자용 그거. 그게 17만 원 정도 나가요. 참고하세요. 자, 아직 제가 그래픽카드를 견적에 안 넣었거든요. 그래픽카드 견적에 안 넣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요. i5 9600K 그리고 그 9600K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보드 G390을 넣었고요. 이 삼성 8기가 램 2개, 16기가고, 그리고 970 EVO 플러스 250기가, SSD 250기가면 충분하죠? 여기서 500기가로 바꾸면 5만원 추가돼요. 그리고 파워 600W, 그리고 기쿨이 없기 때문에 이거 쿨러 맞췄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정품, 그리고 여기까지가 95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95만원인데, 이게 현금 최저가예요. 현금 최저가인데, 네, CPU에 꽂는 쿨러요. 그러니까, CPU의 기본 쿨러가, 그, 인텔의 그 K시리즈 CPU에는 일절 제공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 쿨러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쿨러를 꽂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본 쿨러 쓰면요, 시끄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 견적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하는 견적이 한 100만원대가 남아요. 원하는 견적이 100만원대, 100만원 선이 남는데, 케이스 산다고 했죠. 그래서 10만원 정도를 빼고 계산해야 되면, 그래픽카드에 한 80만원 정도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쓸만한 RTX 2080은 못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i5 9600K 정도면요, RTX 2080 성능 다못 뽑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 미만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RTX 2080을 끼면요 i5 9600K로는 2080 성능을 다 뽑아내질 못해요.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보통 i5 9600K에서는 보통 권장은 RTX 2060이고 조금 오버해서 RTX 2070을 꽂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일단은 그래 그래픽카드 한번 껴보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픽카드를 만약에 i7 9700 시리즈로 갈 거면 아 i7 8700으로 간다고요? 잠깐만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메인보드를 8700K가 아니고 8700에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6코어 11스레드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나중에 동영상 작업을 하실 경우 파일 저장을 위해서 외장 하드를 그 HDD를 추가로 끼셔도 되고 이게 그 8700이면 6코어 11스레드라서 그게 좋아요. 나중에 혹시나 동영상도 작업해보고 싶다면 그거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프로세서예요. 6코어 11스레드라서. 일단은 한번 9700을 고려는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9700을 어차피 그래픽 카드를 꽂으실 거니까 9700K F로 갈게요. 그게 몇만 원 싸요. 왜냐면 급급 가면 거기부터가 너무 비싸요. 근데 문제는 9700이면 쿨러도 좀더 비싼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복합적으로 바꿔야 될게 많아져요. 일단은 한번 메인보드를 G390을 냅둬보고 한번 9700K F를 껴볼게요. 그러면 9700K F 그게 좀 몇만원 더 싸거든요. 9700K F가 55만원이고요. 9700K가 58만원이에요. 조금 3만원 아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120만원이고 그 파워를 좀 등급 700W로 올릴게요. 파워를 700W로 올리면 만원 추가. i7급부터라서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한번 그래픽을 껴볼게요. 그래픽을 일단은 i5 9600K면 RTX 2060에서 조금 오버해서 2070까지가 좀 그 성능 뽑을 수 있는 수율이었는데 그 일단은 칩셋 그루 일단 MSI께 MSI 그래픽카드가 소음이 적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에서 그 칩셋 그루 RTX 20 시리즈만 딱 모아서 볼게요. 다시 시도.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RTX 2080을 벤투스는 솔직히 근데 너무 싸요. 벤투스는 너무 싸고 일단은 그 쿨링팬이 두 개예요. 근데 그 뭐냐 게이밍 엑스트리오에서 트라이프로 그 RTX 2080이 그 일단 2080이 비싸긴 많이 비싸거든요. 일단 그것만 알아두시고 최소가 90이에요. 상세 검색을 조건을 살짝 바꿔볼게요. 제가 그 엔비디아 칩셋에서 2080, 2070까지 맞출게요. i7 8700이면 2080 성능 다 못 뽑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버하는 거지. 왜냐면 i7 8700이면요. 방송을 할 때 유리해요. 방송이나 동영상 편집할 때. 그러니까 i7 9700은 8코어 8스레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i7 8700이 6코어인 대신에 스레드가 12이에요. 그래서 다중 작업이 조금 더 유리해요. 앞세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돌릴 경우 그래픽카드로 그 방송 그 그래픽 인코딩에 대비해서 RTX 2080을 꽂아놓은 거야. 조금 올려서.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RTX 2080을 꽂을 거면 최소 9700K 이상을 권장을 해요. 그 9600 i5 9600K면 2080이 의미가 없어요. 2070까지라면 모를까. 자, 2080, 2070만 가격을 보는데 일단은 2070 중에서 제일 비싼 군이 70만원대 후반이에요. 70만원대 후반이고 RTX 2080이 아무리 싸도 90만원 이상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90만원 이상의 RTX 2080이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80 싼 거를 끼느니 2070 좋은 거를 끼는 게 좀 더 오히려 성능 그 끌어내는 데에서 좀 과부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70 중에서 좀 좋은 걸로. 2070에서 게이밍 Z 트윈 프로서 제일 좋은 군으로 맞춰 놓으면, 일단 2080을 못 가요. 그 9700K F를 가면요. 일단 지금 제가 쿨러를 완전 기쿨러인데 제가 보기에는 쿨러도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로 커버 못해요. 그 쿨러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쿨러도 일단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윈도우즈 정품이 포함된 걸로도 가격이 200만 원 딱그 겨우 맞출 정도예요. 그래서 9700K 조금 200이 오버될 수가 있어요. 2070에서 그래픽카드 조금 약간 조금 낮은 걸로 낮추거나, 일단 한번 뭐냐, 제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70에서 조금 한그 10만 원 정도, 아니 한 7만 원 정도 조금 싼 걸로 내려보고, 그것도 무리려나? 되게 간당간당할 거예요. 왜냐면 쿨러를 바꿔야 돼요. 쿨러를 바꾸고, 쿨러를 일단 잠깐 상세 검색을 좀 해볼게요. 냉각 방식. 왜냐면 순행은 비싸거든요. 공랭으로 가는데, 순행폭이요? 왜냐면, 그러면요, 9700K가 발열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서머랩 저소음 이걸로 하는데 191만 원, 간당간당한데. 근데 그러니까 i7 9700 시리즈하고 i9 9900 시리즈를 쓰려면 공랭은 안 돼요. 기성 순행이요, 일체형 순행이요. 싼거 쓰려면 10만 원대고, 조금 좋은 거 쓰려면 최소 20만 원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커스텀 순행이 아니고 일체형 순행 중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200만 원이 넘어가서 9700 시리즈 RTX 2070으로 조합이 안 돼요. 200만 원 밑으로 못 맞춰요. 200만 원 밑으로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러면 i7 8700으로 갈게요.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가격이 안 맞아요.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200을 맞출 수가 없어서 결국 CPU 메인보드를 한 등급씩 내려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CPU 메인보드를 일괄 삭제를 시키고, 230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230이면, 그리고 9700 시리즈라면 조금 그 메인보드를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번 맞춰볼게요. 한번 맞춰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게이밍 엣지 정도는 가자. 게이밍 프로카보는 비싸고 게이밍 엣지 정도. 하고 그리고 9900K, 9700KF 갈게요. 그게 더 싸니까. 9700KF 가고 그리고 쿨러를 이거를 빼고 서머랩을 빼고 순행 혹시 케이스를 어떤 걸살 건지 모르겠는데 좀 쓸만한 순행이 그러니까 그냥 순행 쿨러라고 하면요 진짜 몇만 원짜리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쓸만한 순행 쿨러를 살려면요 커세어 하이드로 시리즈? 이거 정도 가자. 왜냐면 이거 정도를 제가 선을 보고 맞추는 이유가 케이스 아 그리고 9000그 9700K라 그랬지. 그러면요 파워를 효율 좋은 걸로 올릴게요. 9700K 시리즈 꽂으려면 B360이 안 돼요. G390 꽂아야 돼요. K 시리즈, 9600K 이상부터는 G390 꽂아야 돼요. 오버클, 그러니까, 꽂는 걸 권장해요. B360이면, i7에서는 제 성능 못 나와요. 파워를 효율 좀 높은 걸, 등급 높은 걸로, 튼튼한 걸로 바꿀게요. 파워를, 파워는 시소닉 넣는 게 낫겠다, 파워를. 시소닉, 그리고, 골드 효율로 적용. 그래서 파워를 650W는 RTX 2070에 꽂았기 때문에 좀 버겁고 순행 쿨러도 있는 이상 750 정도는 해야 돼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까지가 214만원대. 램을 삼성 시금치를 꽂아서 지금 그나마 이 가격이 나온 거지. 230까지 가능하다면 지금 여기 이제 i7 9700KF 그리고 G390 게이밍 엣지 그리고 시금치 8기가 2개 그리고 RTX 2070에서 그 게이밍 8기가 이거 트윈 프로죠 이거 정도 그리고 970 에버 플러스 250기가 그리고 골드 효율의 750와트짜리예요. 왜냐면 이게 순행 쿨러를 끼면서 순행 쿨러 중에서 그나마 조금 경제적이다 싶은 가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격이 케이스 한 10만 원 정도 쓴다고 했으니까 그 가격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좋아. 그리고 나중에 그래픽 카드를 더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 뭐 모니터를 더 좋은 걸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사양에서 더 좋은 모니터를 사면 그때 그래픽 카드 더돈 모아서 RTX 2080 올리시면 돼요. 뭐그 정도? 그 정도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하다 보니 뭐 견적을 맞춰버렸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끊을게요. 아, 네, 참고하시면 되죠.
잠깐만.